개미들이 궁금한 건 그겁니다. 만약 공매도를 막을 수 없다면 3월 달에 재개가 된다면 저희 삼성전자, 킹성전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르지. 주가 떨어질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늘어나는 거지. 제가 95,600원에 그때 샀었거든요. 10만 전자 가자 해가지고 그때 오름세가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아니, 하루에 7, 8%씩 막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타야 된다. 10만 전자 무조건 가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한마디를 하고 싶은 게 일단은 그것도 5만 원대 사지 그랬어?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은 믿음과 그러니까 신뢰로 함께 바로, 가는.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 지점인데. 선생님 경제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또 주식을 시작했는데. 너보다 많이 알지. 이제 조금씩 수익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공매도를 다시 재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막. 근데 제가 살짝 알아봤는데 뭐 안 좋은 거래요. 개미들한테는 안 좋은 거다. 그래서 공매도에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 해가지고요. 공매도가 뭔지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 거야. 개미들한테 그러니까 나쁜 거. 사람들도 거래. 그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면 공매도가 뭔지는 알아. 공매도가 뭐 주식을 빌려가지고 판다네? 내가 주식이 없어. 삼성전자 주식이 없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파는 거야. 사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주식이 없는데 빌려서 파는 거지. 아주 근원적인 질문으로 공매도를 왜 해야 되느냐. 성전은 공매도에 찬성이야 반대요? 저는 반대입니다. 공매도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그 세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매도가 생기면 무조건 주가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이론적으로는 공매도가 있어야 주식이 주가가 적정 가격을 찾아간다. 적정 가격이라고 하면 너무 주가가 오르면 이 기업이라는 게 본질 가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본질 가치는 이 회사가 버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력이라든지 미래 성장 가능성을 했을 때 적정 주가는 8만 원이에요. 라는 이런 어떤 시장에서 거래되는 8만 원이 적정 주가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8만 원이에요 라는 그런 적정 주가가 있을 거 아니야. 모든 그 시장 주체들의 적정 주가가 있을 거 아니야. 성렬이가 생각하는 그쵸. 적정 주가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가 있고 그 적정 주가가 어떤 시장에서 딱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서 그 가격이라는 거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 이게 가장 건전한 주식 시장이지.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겠지만 실제 가치하고 괴리는 점점 벌어지는 거지. 근데 주가 계속 올라가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10만 전자는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아, 그렇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만 전자 가자. 주식 10만 전자 가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데. 근데 앞으로 가진 사람들. 혹은 그 자본 시장을 통해서 새롭게 진입해야 되는 사람들. 혹은 그 다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이 하나의 기업만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꾸준히 성장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꾸준히 성장하면서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아주 좋지. 그러면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의 자산을 취득하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러라고 주식시장이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성렬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주식을 내가 샀으니까 마치 도박처럼 내가 이거 샀으니까 이 로또 한 장 샀으니까 이 로또 한 장이 500원,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계속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지지 못한 자들하고 또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자산하고의 비교 그리고 현재 경제하고의 구조 이런 걸 다 맞춰야겠지. 그래서 자산은 우상향하는 게 당연히 좋고 경제도 당연히 우상향해야겠지만 그것이 속도가 맞춰가면서 현재 실물 경제하고 근데 지금 코로나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엊그제 나도 이제 고용 동향 가지고 하나 기사를 썼었는데 고용 동향 기사를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입니다. 실업자 수는 지금 현재 통계 작성 이래로 최악이고 오늘 국가의 GDP 지금 어떻게 돼? 중국이 오늘 보니까 유일하게 전 세계 주요국 중에 플러스 성장이라고 그래. 근데 주가는 어때? 전 세계 주가를 봐봐. 그냥 다 플러스야. 그냥 플러스가 아니라 50% 뭐 100% 막 이래. 실물 경제하고 주가 사이에 이 괴리가 이만큼 생기겠지. 괴리가 이만큼 생기면은 둘 중에 하나야. 실물 경제가 두 배가 올라야 돼, 올해. 그러면서 맞춰주던가. 아니면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맞춰주던가. 우리가 이 사이에 이 간극을 보통 이제 버블이 형성됐다. 이 버블이 펑펑펑펑 해가지고 마치 이 속이 비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랄까 약해. 그래서 사실은 요새 더 공매도가 두려운지도 모르겠어, 사람들이. 약하다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거든. 네.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어. 인간적으로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러니까 계좌를 보면은 내꺼 물론 플러스가 많이 나지는 못했어. 혹은 마이너스 났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더 빠진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나의 욕심 때문에 혹은 나의 바람은 이게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 그 숫자일 뿐이고 그 숫자가 말도 안 되게 본질 가치보다 올라가 있다면 떨어지는 게 맞겠지. 그렇다면 이 공매도가 기폭제가 돼가지고 확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도 있지. 네. 삼성전자 이야기. 삼성전자 떨어질 것 같습니까?
그 이제 주가의 향배를 예. 어떤 개별 주식의 향배를 맞출 수는 없지만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 주가의 하방 압력이 강해진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오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사실은 이 주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1400에서 이 3000을 뚫고 이상으로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혹시 사람들 지금 굉장히 두려운 거 아닐까? 나도 두렵고. 안 두려워? 두렵습니다. 근데 언제 빠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 그럼 네. 언제 나가야 되지? 사실 아무도 몰라. 지금 현재의 어떤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는 사실은 주가 자체를 보면은 좀 답이 나오지. 답이 나오잖아. 아, 좀 높잖아. 그러니까 오를 가능성보다 내릴 가능성이 큰 거지. 그래서 이제 공매도 하면은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가 떨어지는 금융위의 행동을 당장 멈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 반격의 논리가 좀 약하지. 논리를 좀 세려나 해야지. 이 공매도 시장이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공매도 시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까? 공매도라는 제도가 꼭 필요합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가격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생각, 시장의 주체들의 생각이 그걸 납득 가능하게 금융당국이나 이쪽에서 납득 가능하게 그거를 보여줘야지. 그러면은 이제 공매도가 만약 시행된다고 가정을 하고 공매도에 좀 취약한 종목들의 특징은 좀 어떤 겁니까? 주가가 오른 종목. 많이 오른 종목. 많이 오른 종목. 아주 간단한 거예요. 공매도는 공매도를 왜 공매도를 하냐면은 주가가 본질 가치보다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공매도를 하는 거잖아. 이건 떨어진다고. 그럼 어떤 거를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바닥에 있는 걸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어디 뭐 금융주 뭐 통신주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어? 아니면은 저기 날아가고 있는 IT주 언택트주를 생각하겠어? IT주 언택트주 뭐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바이오주 뭐 이런 것들 말도 안 되게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를 당연히 공매도를 하겠지. 그리고 당연히 그걸 떨어뜨리려고 하겠지. 떨어뜨릴 수 있는 그 기반이 약한. 그렇다면은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그 기반이 강한지 약한지를 그거를 이제 점검을 해 보면 되겠지. 지금 당장은 공매도를 피할 수 없다면 그 기반이라고 하시면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은 안 오르고 미래 성장 가능성도 그대로인데 바이오주 자꾸 예를 드는데 나 바이오주 투자도 실제로 했고 바이오 좋아합니다. 근데 난 2012년도 막 이때 투자했거든요. 그때 갖고 있었으면 2012년도 그때 갖고 있었으면 했는데 전세 자금도 내야 되고 해서 그러니까 2012년도에 주가가 오르지 않았던 바이오주는 미래 성장 가능성으로 투자할 만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때는 잘 안 오르더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사이에 회사가 크게 바뀌지 않았어. 회사는 그대로야. 오히려 아니 적자만 늘어났어. 자산만 까먹었어. 그런데 주가는 막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고 열 배가 됐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 있었어. 뭔가 이벤트가 있었어. 코로나로 인해서 희망적인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무리 해봤자 뭐 매출액 두 배 정도 오르는 거야. 근데 이미 주가는 막 한 열 배 올랐어. 그렇다면 그거는 공매도 세력들이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대상이겠지. 뭐 공매도를 간략하게만 좀 설명 한 번만 해주시. 세 줄 요약 가능한가요? 세 줄 요약. 1번 한 것 같은데. 1번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데 파는 제도이고 현재 1년 동안 멈춰 있다. 1년 가량 지금 현재 멈췄다. 2번 공매도를 재개하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세다. 3번 그 반발은 사실은 알고 보면 자본 시장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신뢰를 빨리 회복해야 회복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공매도가 필요한 제도라고 이야기할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에서 정말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겠군요. 그리고 이걸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 그 지침. 우리도 시켜달라.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지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로 수익을 내긴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정말로 이 주가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업의 가치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예를 들어 아파트도 그러더만 야 옆에 아파트 6억인데 우리 아파트 5억인 게 뭐가 문제야? 우리도 6억 가야지. 가자. 이게 아니고 우리의 소득 수준과 현재 자산 가격과 대한민국 GDP와 비교해 봤을 때 이 가격이 맞는지를 봐야지.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게 보자 이거야. 기업도 과연 이 기업이 옆에 삼성전자가 9만 원 갔으니까 내 것도 9만 원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 시가총액이 100조짜리라면 이 시가총액 100조의 가치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집에서
HTS를 켜놓고 공시를 봐보고 수익을 봐보고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고 아, 이 기업이 정말로 100조의 가치가 있다라는 개인의 판단. 100조짜리가 100조 가치가 있으면 팔아야 되는 거지. 120조, 130조의 가치가 있는지. 또 궁금한 거 있어? 나 기사 쓰러 가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번부터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유익한 시작인데 이제 어쨌든 여기 있는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우리 성렬이랑 하니까 좀 반말도 나오고 했지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예, 예. 저보다 훨씬 고명하신 분들도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소소한 생각이었습니다. 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예. 이게 얼마나 조회수 많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20건 이상을 20클릭 이상을 좀 기대해 보고. 자, 그래서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우. 공매도. 공매도 정말. 공매도 나는 개미로서 굉장히 반대하는 편입니다. 아유. 나도 반대요. 같은 개미 아니겠습니까?